잘하는데 너무 다른 일 하지 말고 나랑 이거나 해야 되겠는데. 야, 지분도 주십니까? 아, 시골이네. 뷰는 좋네. 마스맨 혹시 애플 좋아해요? 아, 당연하지. 야, 나 애플 워치, 에어팟, 핸드폰까지 다 애플이지. 잠깐만, 애플 본사 가는 거야? 오늘 사과 농장차. 나한테 사과해야겠다. 어디 계신 거야? 선배님 안 보이고 사과밖에 안 보여. 선배님! 여기에요!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이, 후배 마스맨입니다. 네, 고생하러 왔어? 아, 예, 맞습니다. 선배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써니 사과농장 농장주 전직입니다. 일하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선배님? 시작한 지 한 8년 차. 올해로 8년 차. 소비자들이 좀 이 화성 사과를 좀 많이 찾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오, 화성에서 그 사과가 나와요 하는 그런 문구를 많이 받았는데 맞아요. 지금은 소비자들이 맛있다, 화성 사과가 맛있다라는 인식이 많이 들어서 소비자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몇 평이에요? 이게 전체 3,000평이에요. 수입이 안 오르네요. 계시고. 자, 선배님 사과 빨리 따볼래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색이 빨갛게 올라오면 수확을 하는데 수확할 때도 이 꼭지 부분이 위로 이렇게 들어서. 아, 쉽다. 꼭지를 잡고 그 다음에 위로 살짝 들으면서 따면 아, 깔끔하게 따지네. 따는 맛. 그러면 이제 다 배웠으니까 손에 담으면 돼. 치워야 돼요? 그럼. 여기 뭔가 맛있게 열렸네. 어떻게 따냐? 뿌리 쪽을 잡아주고 위로 탁 돌리면 쉽고 가볍게 따진다. 여러분 사과 어렵지 않아요. 색깔 보십시오. 빨갛죠? 이건 이거 하나에 얼마짜리인지 알아? 1,000원짜리요 이 사람아. 여러분 꼭지 조심하세요. 우리 선배님 꼭지 들어요. 사과의 혁명, 화성시의 해를 먹은 뿌라는 결과. 성물로 이렇게 만들어졌군요. 정말 보고 우리는 영풍 사과라고 부르기로 했걸랑. 화성시 햇살들이 사과 선물 세트. 우와. 여기는 선별장인데 사과를 수확하면 쌓아놓고 하나하나 일일이 소분해가지고 무게 중량별로 분류해내는 그런 작업. 저도 지금 선별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 딱 보고 그렇고. 잘하는데 너무 다른 일 하지 말고 나랑 이거나 해야 되겠는데. 야, 지분도 주십니까? 선배 이제 저희는 어떤 걸 하면 되겠습니까? 소비자 만나러 가려면 이제 사과를 마지막으로 포장을 해야 되겠죠. 야, 진짜 완전 A급인데 이 사과는? 그래, 그런 게 특산품이지. 이게 좋고 크고 색깔까지 예뻐야 특산품이 되는구나. 그것만이 포장돼서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거야. 선물용으로? 선물용으로 주로 소비자들이 눈으로 먹는다고. 일단 포장이 이뻐. 먼저 맛보기 전에 눈으로 먹는 것이 사과다. 수확할 때 언제예요?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아 맛있다 이 한마디에 그냥 그 힘들었던 게 싹 녹는 것 같더라고. 아 내가 노력해서 했으니까 소비자들이 맛있다는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그럴 때가 제일 뿌듯하더라. 자식 키우는 느낌이 아닐까? 나한테는 이제 돈이 들어오네. 오늘 어땠어요? 화성사가 진짜 감동 아니야? 하나하나 손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간 정성까지 왜 인기 많은지 알겠다니까. 선물로 사과 줄 생각 꿈꾸지 마라.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뭔데? 땄던 사과를 갈아서 만든 거거든요? 내가 직접 딴 걸 갈아서 했다고? 너도 갈아주래? 피사들이 사과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